예, 수업 시작했습니다. 연장 3주 내내 그 비가 오네요. 그 정물론 이제 지난번에 했던 게 6장을 했었는데 그 6장의 주 내용은 말입니다. 은. 사람이 살아가는 것은 관계에서 살아가는데 관계를 이어가는 방법이 말이란 거죠. 사람은 관계를 이어가는 게 말인데 이 말이 있게 되면 즉 유언 말이 있게 되면 그 관계와 유가 되느냐 유가 되지 않느냐 나눠지게 되는 거죠. 유가 된다는 것은 상대하고 공감 동조하는 거죠. 유가 안 된다는 건 불공감 불동조하는 거죠. 그래서 옛날 말로 유유상종이라는 말을 쓰게 되는데 그런데 이 장자 철학에서는 끊임없이 주장하는 건 뭐냐면 이 세상은 이게 대대나 시비나 옳고 옳지 않음 이런 등의 대대가 존재할 수밖에 없는데 그 대대를 통해서 세상이 혼란하니까 그 대대를 극복하는 방법이 뭐냐 거기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거죠. 늘. 그리고 지난번도 6장에서 한 이야기가 뭐냐면 유로 나눠지고 유로 나누지 않다 즉 유가 공감한다 공감한다 이런 문제인데 그러면은 그 말의 근원의 입장에서 한번 보자는 거예요. 근원의 입장에서 말이 나오기 전에 미시라는 말은 첫 번째 미시인데 미시의 상태는 속에서 자기 자신이 어떤 인식하는 세계는 있는데 그 인식이 드러나지 않으니까 소위 말해 유불류 같이 있는 거죠. 이 상태는 자 그러면은 이 속에 자기란 틀에서 자기 자신의 공부하고 살아온 삶에서 인식구조가 되어 있다면 그러면은 그 이전에 그런 인식이 없는 그 전에 그 이전의 미시 상태는 어떻게 되냐 그요. 그럴 때는 미분한 상태야. 전혀 어떤 자기 인식의 가 불가 유 불류라는 어떤 상태 없는 상태 아니냐는 거죠. 이걸 끄집어내는 것이 장자 철학의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사람이 현재 말을 하면서 유 불류를 따져가며 공감과 비공감, 서로 화합하느냐, 안 하냐, 이런 문제를 판단이 되는데, 사람이 근원적인 문제에 봤을 때 그게 있나는 거죠. 그래서 뭐가 있냐면은, 그 앞에 있으면, 도대체 내가 말한 것이, 또 내가 말하지 않는 것이, 과연 존재할 수 있느냐, 이런 문제를 갖고 들고 나오는데, 이 문제를 내가 어떤 말을 했다, 말하지 않았다, 이 문제 두고 나온 건 뭐냐면, 근본의 문제에서 미시의 상태에서 세상을 바라보고 말을 던졌을 때도 과연 이런 유불류 때문에 사람이 갈등할 수 있느냐 이런 문제를 생각해 보고 자꾸 던지는 거겠죠. 그래서 이 문제를 갖고 더 극단적인 생각하면 세상은 이런 유불류 넘어가지고 사고가 관점이 서로의 관점 차이가 어느 정도냐 하는 걸 갖다가 특히 그 다음 문제인데 세상에는 천하에는 가을트럭 끝보다도 큰 것이 없어. 이 말이 안 되죠. 가을트럭이란 것은 철갈이 할 때인데 가장 작은 어떤 거 정점입니다. 그 점에 있는 것때 그게 너무너무 크다는 거야. 이게 하나의 어떤 사람이 주장하는 거라면 또 하나의 주장하는 사람은 뭐냐면 대산의 태산과 통하는 거예요. 태산. 태산도 작은 것이야. 그 별거 아니야. 조그마한 것이야. 이런 식의 관점 차이가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럼 이런 관점 차이 같으면 저를 안 통할 수 있잖아요. 제가 지난번에 올린 글에 보면 이걸 현대 물리학에서는 추호의 끝이라고도 양자 물리학에서 보면 그 마이너스 10에 마이너스 43승까지 가는 그런 작은 범주에서 본다면 추호의 끝도 어마어마한 큰 우주와 같은 거죠. 또 반면에 미시 물리학, 거시 물리학에서는 태산이라는 것도 먼저보다 더 작, 저 우주 관점 보면. 그러니까 논리는 성립되지만 이 자체가 논리는 서로 성립되지만도 이 자체의 논리를 통해서 서로가 유나 불류라는 상태로 흘러가면 관계 세상 조화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걸 끌고 와서 못하냐면 실제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사람은
천지란 것도 나와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거고, 만물도 나와 더불어 결국 한 몸 아니야, 이게. 천하 만물이 나와 더불어 한 몸이란 거야. 이게 바로 만물 동체, 끊임없이 당장 이야기하는 만물 동체론인데, 이 만물 동체론은 이게 동양사상이 거의 다 통해요. 유아철학도 그렇고, 노양철학도 다 통해요. 그렇다면은, 이 말을 통해서 관계를 맺는 가장 중요한 방법은 뭐냐면 인시, 바로 지금 여기죠. 지금 여기 이 순간, 이 순간 자기가 선택을 어떤 걸 하냐에 따라서 이 모든 말로 통해서 관계를 통해서 인간 사회 화학과 안하고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인시를 잘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성인의 경지에 들어간다, 이런 식을 지금 잘 표현이죠. 요 인시가 그 네 번째 나오거든요. 네 번째. 그러니까 당자는 이 인시를 굉장히 중요하게 얘기했다는 걸 알 수 있는데, 이 네 번째 나온 인시의 특시, 이거는 유아철학에서는 시중과 통하는 거다. 바로 이 순간에 가장 적중한 방법을 찾은 것이 인시다. 이렇게 해서 이제 6장이 끝난 거죠. 그래서 오늘 7장에 갈 텐데, 7장에도 역시 말을 갖고 나오는 거죠. 어떤 말이냐면은, 이 7장에는 이 세상에 도라는 것이 있는데, 이 도라는 것은, 도라는 것은 어떤 만물이, 삼라만상의 만물이 지금 존재하고 있는데, 이 만물이 존재하는 것은 도에서 나와서 만물이 존재하는 건데, 그 도의 입장에서 이 만물은, 이 봉자는 뭐냐면은, 옛날에 이 땅이 있으면 천자국 중심에 이게 제후국들이 나눠져 가지고 봉문식들이 나눈다는 거예요. 이렇게 분별해서 니꺼 내꺼 나눈다는 거죠. 내꺼 니꺼. 그렇듯이 도라는 것은 애당초에는 이렇게 나누어진 상태가 없고 전체가 하나라는 거예요. 도에서 만물이 나온 입장에서 보면 도의 입장에서 만물은 절대 나누어지 않고 전체가 하나라는 거예요. 애당초에, 애초에는 나눠진 게 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말이란 것도, 이 말 똑같아요. 말이란 것도 애당초에는 항상됨이 있지 않아. 이게 노자 철학에서 말하는 도가도 비상도이죠. 바로 도를 말로 표현할 수 있으면 항상된 도가 아니다. 이 의는 노자 철학 하신 표현이죠. 끊임없이 세상은 이렇게 변을 통해서 변화를 해가는 거죠. 변화를 해나가기 때문에 이 변화 속에 있는 도를 일정한 하나의 원리에 가져가지 이것이 절대 신뢰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렇듯이 이 사람이 살아가는 말도, 말 명과 똑같은 거죠. 이거는 어떤 의미에서 이 노자철에 있어 명과 명 비상과 똑같죠. 명이란 거는 형상계가 드러난 건데, 도에서 형상계가 드러난 거죠. 형상계가 드러나니까 그 드러난 형상계를 갖다가 말로 표현하는 거죠. 어는. 이 관계를 맺어지는 거니까. 그럴 때 말이란 것도 애당초에 상자는 항상됨이 존재하느냐는 거야. 끊임없이 변해가는 가정 속에 있는 만물 만상을 보고 난 다음에 이것이 이 순간에 정한 절대 진리가 영원히 갈 수 있냐는 거예요, 상이에요. 이 명감형 비상을 통하는 거죠. 명이입을 형상계를 본다면. 도가 있기 때문에 형상계가 나왔고, 형상계란 것은 이름을 갖게 되는데, 그 이름들이 이름으로 불렀을 때, 요 고착화된 이름 불렀을 때 항상된 이름이 없다. 그러니까 요 문제는 이 노자 일당하고 굉장히 통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은, 이런 상태인데 사람은 살아가기 때문에 이런 상태 속에서 그 순간순간마다 뭐냐면, 어떤 말로가 표현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위시, 이것을 하게, 말로 하게 된다면, 이러한 세계지만도 사람을 말로 하게 되면, 요거는 이 어떤 거냐면, 밭인데, 밭이, 논밭이 있으면 이렇게 쓰면, 논밭이 이렇게 나눠가지고, 요건 내 거, 요건 너 거, 요 나누잖아요. 구분하잖아요. 요게 바로 논밭 구분할 전자입니다. 논밭 구분할 전자. 이게,
진짜 밭도둑 진짜 밭도둑 진 그러니까 요 상태는 내가 어떤 말을 하게 되면 그 말 속에 자기라는 논리에 갇히게 된다는 거예요. 바로 이 도의 세계가. 자, 오늘날도 사람이 살아가면서 내가 어떤 상태 말로 표현하는 순간에 그 말 속에 뭐냐면 내가 갖고 있는 내 밭, 너 밭, 나누지 그 틀 속에 갇히게 된다는 거예요. 그 틀 속에 갇히는 논리가 여덟 가지의 형태로 드러난다. 이게 팔뜨개예요. 그게 뭐냐면 요 원래 많이 이렇게 좌우 윤이 분변 경쟁이란 거죠. 그러니까 좌우는 내가 말로 어떤 도를 통해서 이 순간을 표현하면 이게는 좌쪽이냐 우쪽이냐. 이 좌우는 대대니까 빛이냐 어둠 똑같은 건데 대대가 생긴다는 거예요. 요즘 좌우이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 되든지 과거나 지금이나 그러니까 유사 이래로 항상 대대 세력이 있는 거죠. 옛날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요순시대 대대 세력이 있었으니까. 그리고 윤과 이인데 윤은 이 차례윤, 윤리윤자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존재하는 순간에 할아버지부터 손주까지 어떤 차례에 있고 그 차례를 통하는 윤리 기준이 있는 거죠. 윤리가. 그리고 이자는 의자와 통하는 건데 떳떳한 양이야 사람이. 그러한 관계의 윤리 속에서 떳떳하냐 안 하냐 이게 항상 문제 된다는 거예요. 이게 왜 문제가 된다면 나의 관점에서 떳떳한 것이 타의 관점에서는 떳떳하지 않을 수 있거든요. 관점이 다를 수 있거든요. 이것 때문에 다툰다는 거예요. 이 윤리윤자는 차례윤자거든요. 아까 집안도 윤리라는 게 집안에는 할아버지부터 손자까지 또 사회에 나와서는 선배부터 후배까지 어떤 그 차례의 관리 속에서 조화롭게 사는 게 윤리니까. 그것도 여러 가지 문제 있었죠. 나이가 어리더라 사장, 사장 대우를 해야 되는 거고. 그렇잖아요. 여러 가지. 그 다음에 분과 견인데 분은 쉽게 해서 아 여기는 서울, 경기도 또 너무 경북이나 경북, 또 전라도 이런 식으로 나누긴 해. 나누고. 그런데 그것 가지고 변자는 뭐냐면 무엇이 옳으냐 그르냐 시비 판단에 분별 안 하면 된다는 거예요. 이게 분자. 틀리면 나누면 해서 없을 수 없는 거죠. 늘. 남자, 여자, 뭐. 또 학교도 무슨 학교, 무슨 학교, 뭐. 변은 그걸 더 좋냐, 나쁘냐 구별하는 따지는 그런 게 없다는 거예요. 또 경과 쟁인데, 경은 동등한 입장에서 서로 이렇게 가는 거고, 쟁은 다투는 거니까 어떡하든 상대를 이기겠다는 거예요. 다툼이니까. 이런 팔떡 속에서 갇혀가지고 이 도가 은을 통해가지고 문제가 발생된다는 거예요, 7장은.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 다시 한번 장자 입장에서 생각해보자. 그러면 이러한 세계 같으면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 거냐 생각해보자. 그 제시란 게 그 다음 기제였는데 이 도에서 제일 처음에 딱 나온 뭐냐면 육합지 외와 육합지 내가 있다는 거예요. 어떤 도라는 세계에 있으면 그 도가 딱 나오는 순간에 육합지 내. 육합이란 것은 이거니까 상, 하에 있고 사방이죠. 육합이니까 상하 사방. 그 상하 사방이 있는 이런 육합 속에 존재하고 있는 건데 그럼 보이지 않는 어떤 도의 세계, 진리의 세계, 또 하늘의 세계, 빅뱅의 세계 그럼 딱 끝났다, 빅뱅 끝났다, 도가 시작됐다. 그 순간에 뭐냐면 이거는 육합지 4인데 육합지 4는 3의 현실이니까 우리 알 수 있는 거지. 알 수 있는 건데 육합지 박, 왜? 이건 알 수 없죠. 이거는 왜 그러냐면은 오늘날도 똑같은데 현대 물리학이 지금 현재 빅뱅에서 시작해서 138억 년 동안에 지금 현재 확산되고 있는데 이 138억 년 동안 확산되는 이 바깥에 대해서는 아직도 현대 물리학에서 몰라요. 그래서 이 관계 때문에 뭐를 하냐면은 다중우주론이나 다중우주론. 그러니까 이 빅뱅 속을 갖다가 육합지 내라 그러고 이 빅뱅에 퍼져나가는 이 바퀴죠. 바깥 외부를 육합지 외라면 이걸 모른다는 거죠.
여기서 재미있는 논리가 있는 거죠. 이게 당장 재미있는 논리인데, 근데 빅뱅에서부터 138억 동안 이제 확산되고 있는데, 이 바깥 세계에 대해, 이 외에, 이 바깥 세계에 대해서는 알 수 없는 무예, 무. 무의 세계야. 무의 세계니까 이건 형이 상학적인 세계야. 그거는 인간이 알 수 없기 때문에 정신으로 갈 수 있는 세계, 정신으로. 또는 영성으로 갈 수 있는 세계야. 육합지 내라는 것은 우리가 지금 지구 같으면 지구 속이고, 그럼 우주 같으면 빅뱅 이후에 138억 동안 그 사람이. 근데 이 세계는 유의 세계예요. 우리가 알 수 있는 세계야. 물리학적 공식으로 다 판단할 수 있고, 유체 볼 수 있는 세계야. 이건 형이 하의 세계야. 사람 말 육신의 세계죠. 그리고 이거는 인간이 사는 현실의 세계야. 이러한 세계인데, 여기서 재미있는 게 뭐냐면, 육합지 외에 대해서는, 이 육합지 외의 세계에 대해서는 성인은 이 육아 철학이나 노장 철학에서 성인은 정해진 것이 아니라 누구나 다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육아 철학도 이미 봤지만도, 육아 철학이나 또 노장 철학이나 노다 철학, 장자 철학은 성인은 누구나 다 될 수 있는데, 어떤 사람이 되느냐면 자기 속에 있는 신성, 영성, 진리를 깨친 사람이 다 성인이란 거죠. 그 누구나 다 성인이 되는 거지. 그런데 이런 성인의 기질을 갖고 있는 사람은 뭐냐면, 이런 보이지 않은 세계, 하나님의 세계, 진리의 세계, 정신의 세계, 이 세계를 자기 마음 속에 보존하고 있어. 뭔가 알아. 나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의 세계에 존재하고 있는 거야. 진리의 세계에 있는 거야. 또 부처님의 세계에 있는 거야. 그런 어떤 정신 세계를 자기 마음 속에 보존을 하고 있지만, 그걸 갖고 논하잖아. 이 논문을 따서 논하잖아. 논한다는 것은 그것이 어떻게 존재하느냐, 이런 식의 방식이냐, 저런 식의 방식. 그게 논하지 않는다는. 그거는 직관적으로 마음에 깨닫는 세계이기 때문에 내 마음에 보존하고 있지만 논하지 않아. 하나님 세계를 어떻게 생각할 거예요? 진리의 세계를 어떻게 할 거예요? 도의 세계를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런데 이 육합지 내의 세계는 성인이 끊임없이 분석, 논해. 사람이 어떤 게 바르게 사는 거냐, 어떤 게 진리냐, 어떤 것이 옳은 길을 가야 되느냐, 끊임없이 논해. 이 논할 것 자는 논문 쓰듯이 A, B, C, D의 방법론을 갖고 논하는 거죠. 계속. 그런데 의하진 않아. 이 의라는 건 뭐냐면 따지리는데, 말로가 그것이 이 논했을 때 한 8가지의 방법이 지금 있다. 8가지 방법에서 따져보고 무엇이 좋으냐 나쁘냐 따지진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죠. 사람 살아가면서 지금 현재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어떤 상태가 있으면 그 상태를 갖고 이렇게 따져가지고 네가 잘났니 내가 잘났니, 너가 그리고 내가 옳니, 이런 식의 방법도 있는데, 따지면은 서로가 분란이 생기기 때문에 따지는 않는다는 거야. 아, 그럴 수 있어. 이러이 방법에서 8가지 다양한 방법의 사람들은 삶을 살 수가 있는 거야. 그 자체를 그냥 인정하는 거지, 서로가. 그러면은 그게 뭐 조화가 되는 거죠. 그리고 장자 당시에 혼란한 사회도 서로가 그 자체를 인정 안 하고 따지고 싸웠기 때문에 혼란했다는 것 때문에 그런 거야. 그래서 이 7장이 제일 앞부분에 뭐냐면, 성인은 이러한 부조리한 현상, 다시 말해서 형이 상학적인 도는 분간될 수 있는 도로 세계, 말로서 다 표현되는 세계, 형이 상의 세계, 또 형이 하의 세계, 육합지 외의 세계, 육합지 내의 세계, 이러한 것들을 가슴에 품고 늘 사는 거죠. 이 가슴에 품는다는 것은 바로 결국은 심득인데, 마음에서 그걸 깨달은 심득, 마음에서 깨달은 거죠. 이러한 논리를 갖고 지금 7장을 시작하는 겁니다. 그 7장을 한번 본문 한번 보고 하겠습니다. 94쪽인데, 94쪽에 보면, 부도 띄우고 미시 띄우고 유방하고, 부는 강조법이에요. 대저, 대저. 도는, 미시는 애당초 뭐뭐 타진이 없다 이 말이죠. 애당초에 유봉, 봉헌에까지만 제후들이 나라를 나누듯이 지역을 나누는 게 봉이에요. 봉헌. 그 봉하는 것이 없다. 이 봉, 지역을 나누는 봉하는 것이 없다. 왜 그러냐면, 육아나 노장이나 똑같이 하느냐, 뭐냐면 도는 도무 부재예요.
돈은 있지 않은 곳이 없다는 거죠. 우주만상에서. 이게 뭐 불교 쪽에서 부처님이 있지 않은 곳이 없다. 기독교는 하나님이 있지 않은 곳이 없다는 식으로 돈은 도의 세계, 진리의 세계, 절대 영적 세계는 있지 않은 곳이 없다고 보는 거죠. 언 띄우고 미시 띄우고 해라. 사람의 말이란 것은 지금 순간순간 계속 말하고 있는데 말이란 것은 애당초 상자는 항상 상자, 늘 똑같을지 못한다는 거예요. 요 상이 있잖아. 늘 똑같은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게 아니야. 상황에 따라서 늘 변하는 게 말은. 도도 늘 변해가는 거죠. 얼마 전까지 더워 쩔쩔맸는데 지금 현재 가을바람이 선하잖아요. 계속 변하는 거죠. 그런데 위시 띄우고 유진여라. 이를 만약 말로 하기, 위시는 뭐냐, 말로 하게 되면, 이것을 말로 하게 되면, 표현을 하게 된다. 그러게 되면 유진이라. 진짜도 아까 했지만도 밭도둑 진짜니까 이렇게 내가 말하는 만큼의 요건 레바시야, 요건 너바시야 하면서 자기 논리의 틀에 가꾼다는 거예요. 뭐 사람들이. 어떤 알 수 없는 진리의 세계, 어떤 영적 세계, 하나님 세계 있는데 그걸 각자 자기가 말을 하는 순간에 자기를 통해서 나온다는 거예요. 전부 다. 이게 유명한 내과학의 산이야. 똑같은 하는 거죠. 내과학에서는 어떤 식으로 하냐면 이게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 같은데 그럼 또 하면은 이 사람의 뇌가 있다면은 지금 오늘 비가 지금 오고 있죠. 비가 왔으면 이 창문에 비를 바라보면서 하면 비는 똑같은 비인데 나뭇잎 흔들리 비가 오는데 그런데 각자 뇌를 통해서 나오는 출력에 대해서는 입력인데 입력은 비가 입력되지만도 이 출력에 대해서는 사람마다 다 다르다는 거예요. 옛날 생각나는 거, 고향 생각나는 거, 또 술 먹던 생각나는 거, 수없이 말씀이 다 다른 거죠. 그러니까 어떤 형태, 삼라만상이 갖고 있는 이 하나로 엉터리, 하나의 커다란 덩어리처럼 도의 세계가 각자 말로 이렇게 하게 되면, 유시, 말로 하게 되면 자기 밭을 만들지, 자기 틀새 가신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위시의 유진이에요, 위시의 유진. 거의 다 그렇죠. 이것 때문에 사오는 게 사람들 거의 다. 네가 원래 내가 사오는 거죠. 그게 가치 있는 거예요, 자꾸. 자, 그래서 제일 먼저 나오는 이제 8등이 나오는데, 그럼 제일 먼저 말의 가치가 뭐냐면, 요 원래 수업 없이 이제 많이 등장하는 건데, 유자 띄우고 유우라. 어떤 사람은 좌가 있다고, 어떤 사람은 우가 있다는. 요즘 좌, 우가 똑같은 거죠. 이 좌와 우의 차이는 왜 있냐면은, 사람이 오른팔, 왼팔인데, 오른손은 일상생활에 쓰는 거예요. 그리고 오른손, 우는 현실적이에요. 좌는 뭐냐면 상징성이에요, 상징성. 좌가 늘 기준점이 돼, 뭐 할 때. 좌가 없으면 안 되니까. 그 좌는 이상적이에요. 우는 현실주의자고 좌는 이상적. 그래서 좌의 우익 그럴 때 우는 현실주의자 말고 좌는 이상적이 많은 거죠. 이거 대대로 말하면 소위 말 음향도 될 수 있고 다 될 수 있죠. 여자는 오른쪽이 되고 남자는 왼쪽이 되는 거죠. 이리 선생이 뭐 대체가 하지만도 이 풍이 나도 남자는 오른쪽이 많이 나고 여자는 왼쪽이 많이 나거든. 그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에 그러죠. 남자가 오른쪽이 하면 낫기 어렵다는 거예요. 바로 이런 문제가 가면 다 모든 걸로 같은 거죠. 그 다음에 유륜 띄우고 유이라. 사람이나 모든 존재한 윤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윤자는 어떤 뜻이냐면 차례 윤자. 사람은 사람인데 이 하팔랍자인데 요거는 여러 개라는 뜻이에요. 여러 개를 사람 사는 여러 개를 합한데 그러되면 뭐가 있냐면은 이 세상에는 하팔랍자니까 이 세상에는 할아버지부터 시작해가지고 이 손주까지 있는 거 손주까지 가정이나 말하면 회사라면 회장부터 말단 직원까지 국가라면 대통령부터 말단 공무원까지 그 윤인데 이 윤이 있으면 뭐냐면 거기를 조화롭게 하시면 이치가 있어야 돼. 이치가 그 윤리. 그래야 조화가 될 거 아니에요. 국가도 대통령부터 말단 직원까지 가정에도 할아버지까지 그 차례에 있으면 차례를 조화롭게 하기 위해서는 이치가 되냐 윤리. 그래야만 거에 맞춰가서 좋아하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 이 떳떳할 이자인데 이 자는 사람의 의리에 있다 하는 이건 은어 의아래가 떳떳함인데 이러한 삶이 있으면 이 떳떳한
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 조선 을이 있다면 떳떳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을이라는 것이 떳떳하다는 것이 사람 각자마다 자기의 진, 자기 논리에 갇히면 그 떳떳하다고 주장하는 방법이 다를 수 있죠. 관점이 다르니까. 그래서 싸울 수 있는 거죠. 당장 그걸 경계하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유분 띄우고 유배라. 이 분은 나누는 거예요. 이 세상에 존재하는 순간에 뭐냐면 남자, 여자 나눠지고, 아까 지역도 서울, 그 다음에 인천 나눠지고, 또 대한민국, 미국 나눠지고, 이 현상의 분리는 당이 따라오는 거예요. 이시, 김시, 뭐, 학조도 무슨 학조 무슨 나누죠. 그런데 변자는 뭐냐면 그것 가지고 나누는 거, 바누는 것 같다 판단하는 거예요. 분별할 편 판단하면 이제 이게 상이고 이게 하다 이렇게 분리하는 거죠. 이 분리는 당연히 되는 건데 이 분별하는 것 때문에 판단하는 것 때문에 상하가 단어짐에 싸우는 거죠. 내가 왜 상이냐, 너가 왜 하냐 이런 식으로 다는 거죠. 이것 때문에 다투는 게 또 이 관점 차이니까 그렇잖아요. 미국적 관점이 우리적 관점이 다를 수 있잖아요. 다를 수 있지. 그 다음에 경과 정이에요. 경은 서로가 동등한 가운데서 서로가 경쟁하는 거예요. 달리가듯이 경쟁하는 거예요. 이거는 서로가 자극을 줘서 같이 발달할 수 있는 거예요, 경은. 그러나 정은 뭐냐, 싸우는 거예요. 이것도 손이거든요. 이것도 손이에요. 이거는 손톱이고, 이거 손인데, 이것 가지고 하나의 주장까지 싸우는 게 이게 하나인데. 그러니까 이거는 끊임없이 내가 옳다고 막 싸우는 거예요, 정은. 이래서 해서 혼란한 거지, 결국. 관점을 바꾸면 전혀 다를 수 있는데. 그래서 차지 띄우고, 위 띄우고, 팔떡이라. 이것을 팔떡이라 한다는 거예요. 팔떡, 여덟 가지. 그러니까 사람이 도라는 어떤 세계, 분리되지 않은 도라는 세계가 크게 우주가 돌아가고 있는데, 그거는 절대로 구분될 수 없는 세계인데, 이것이 도가 이 세상에 만물을 태어나게 만든, 만물이 등장하는 순간에, 그 만물의 현상 때문에 사람 말을 하게 되는데 그 말이란 것은 지금 2300년 전에 책을 보고 있지만 2300년 전에 은하고 지금 은하고 다를 수 있겠죠. 해석이 또 다를 수 있죠. 그런데 그 말은 항상 되지 않는다는 거야. 그런데 사람들은 내가 어느 순간에 말을 할 때 내 말이 절대라는 주장을 하며 다투게 되는 거죠. 그 다투게 되는 절대라는 개념이 뭐냐면 결국은 아까 팔뜨에 갇힌다는 게 이렇게 자기 틀 속에 갇혀가지고 남과 다투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이러한 논리가 제시가 되고 난 다음에,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극복할 수 있는 거. 그러면 이런 상태를 어떻게 하면 극복해서 다시 근원의 마음으로 돌아가서 세상을 볼 것이냐 하는 것이 그 다음 문제예요. 그 다음은 좀 쉬었다 할게요. 너무 길입니다. 예.